저희 비온 뒤에 수국이 아우 이렇게 예뻐요. 꽃단장하고 소담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예쁘다. 아직 꽃봉오리도 이렇게 덜핀 게. 세상에 바람 부니까 더 하늘하늘하니 예쁘네요. 세 번째 꽃송이도 보여드릴게요. 이야 정말 예쁘죠? 세상에 이렇게 핑크 아나벨 수국은 1년에 두 번이나 보여준답니다. 야, 정말 비온 아침에 이렇게 가을에 보는 수국이 정말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예쁘네요. 야, 이 수국 보시고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수국 소식입니다. 아우, 숫잔데 예쁘죠? 제가 요거 다른 분들 영상 보고 배워가지고, 아, 숫잔데 예쁘다 해서 늦게 작은 모종을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분들 숫잔데는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피어 있나요? 아니면 제 화단에만 있나요? 아, 진짜 숫잔데 매력에 푹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아우, 예쁘다. 딱 요렇게 가녀린 거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이 가녀린 가지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우, 여기 임파첸스 좀 보세요. 비 맞아가지고 얘도 잎이 이렇게 막 물방울이 조롱조롱하네요. 아우, 임파첸스 예쁘죠? 삽목이 하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옆에 삽목했거든요. 여기 삽목 중에서 꽃이 폈네요. 아우, 세상에. 삽목둥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야, 진짜 예쁘네요. 아이고, 신통하다. 임파첸스는요, 정말 삽목이 잘 된대요. 그리고 겨울에는 여기 가지들을 그냥 다뚝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보일러실 같은 데다가 해를 안 봐도 뭐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만 말리지 않으면은 다음 해에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임파첸스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저도 해가지고 춥지 않은 곳에다 들여놓으려고 해요. 얼마나 예뻐요. 세상에 색감도 이렇게 주황주황하고 다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요거 임파첸스는 아유 정말 예쁜데 제가 남쪽 그 땡볕에다가 둔 애들은 두 아이가 갔어요. 근데 요쪽은 좀 나무도 있고 밝은 그늘 또 땡볕이 잠깐 조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말 계속 얘도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화분 식물 임파첸스도 아, 꼭 심어볼 만한 식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삽목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